조달청이 70주년을 맞아 연간 공공조달 80조 원의 양적 성장 토대 위에 새로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혁신 조달을 선언한 겁니다. 김건유 기자입니다. 지난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기준 공공조달 계약 실적은 80조 원. 외자청에서 조달청으로 이름을 바꾼 이듬해인 1962년 116억 원에 비해 7,000배 늘어난 겁니다. 조달업체는 1990년 3,800개에서 40만 개로 1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2년 개통한 나라장터는 하루 20만 명이 찾고 20만 건의 서류가 오가는 세계적인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조달청이 개청 70주년을 맞아 이런 양적인 성장 토대 위에 단순히 물자를 구매 공급하는 소극적 조달자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적 조달자로의 역할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방점은 조달 혁신에 뒀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진입해서 또 성장하고 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혁신 성장, 혁신 조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더불어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고 고객 중심에 찾아가는 조달까지 다섯 가지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나라장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과 접목해서 앞으로 70년을 쓸 수 있는 새로운 조달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올 연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면적인 조달 플랫폼 개편 작업에 착수합니다. 조달청은 또 2013년부터 해외 조달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서 올해 수출 1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TJB 김건규입니다.